일이 없는 날엔 아버지의 약국일을 돕는 것도 아들 일로 씨의 몫이다. 야, 잠도 약 먹었나? 약 먹었어요. 지금은? 응? 지금 아직 안 먹었지. 약 있나 없나? 약 다 떨어졌어요. 알라 그러지. 요거를 한 봉씩 먹어. 약 떨어뜨리지 말어. 요즘 들어 아버진 부쩍 아들의 건강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 차가 유리창 한 자도 남은 게 없고 완전히 찌그럭 박살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입원했는 병원으로 가보이 가는데 뻔하게 아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4시간을 헤맸어요. 홈이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4시간을 헤맸어요. 그래 가보이께 뭐 의식은 꽤 낫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가수 생활은 하겠구나 싶었는데 눈이 완전히 이 왼쪽 눈이 찌그려졌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그거를 영영 이거는 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직도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무대에 영영 서지 못할까 마음 졸이던 때에 비하면 그나마도 다행인 편. 뭐라고? 방송 출연 들어왔어? 너무 좋아. 김 부장님 특집? 아, 김 부장 특집? 끝인 것만 같던 절망의 순간엔 늘 신랄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일로 씨에겐 삶도 가수 인생도 그러했다. 아버지 저 그 무경이 와성 좀 어디로 갔다 올게. 무경을 그 와성을 어디다 뭐 하는데 그 가만히 있지. 아니 조금만 가서 얻어올게요. 그. 가지 마. 예? 어이 자꾸 왔다 갔다 해. 하다 내일 올게요. 나도 갈까. 오늘 오나 이대로. 이따가 내일 올게 내일. 뭘 내일 와 오늘 오지. 내일 올게요.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는데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와송 구하러 간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홍보 활동하러 가는데 와송도 구해 오지만은 와송 구해 오려면 뭐 오늘 와서 여자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고 날 때도 홍보 활동하고 뭐 무리하게 밤낮으로 댕기다 졸다가 차를 쳐박았어요. 그래서 보내도 조금 걱정스럽죠. 8개월 전 바로 이 길. 사고 이후 석 달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덕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새 노래는 제대로 불러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대를 사랑하면서 그런데 드디어 신곡의 방송 출연 기회가 온 것이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을 위해 일로 씨가 잠시 길을 멈췄다. 마을로 가려면 포탄 들어야 돼. 직장 생활을 하다 가수가 되겠다며 집을 나온 지 30여 년. 그 사이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반대하던 부모님을 뒤로하고 나와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못난 아들.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던 막걸리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 지은 아버지. 아버지 예.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아버지의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지금. 흐릿한 기억만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전부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일로라는 이름 대신 성노라고 불렀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수 예명을
성노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모창 가수 주용필이 아닌 가수 성노로 우뚝 서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살았으면 내가 이제 눈물 날라 그랬다고. 텔레비전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들이. 재기를 꿈꾸는 일로 씨가 문경을 찾았다. 사고가 나기 전 가수 활동을 도와주던 지인과 함께 문경에 작은 숙소를 마련해 두었었다. 이 앨범의 무명 때 이제 조용필 선배님 그 앨범인데요. LP판이야. 앨범을 통해서 노래를 또 따라 배우고 또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이제 그 꿈을 갖게 됐으니까 이 음반을 저희 굉장히 좀 특별하죠.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되었지만 모창 가수로 무대에 서는 꿈을 잃었고 주용필로 방송에 출연하며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주용필 선배님이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노가 주용필만큼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요. 20년을 넘게 무대에 섰는데 그의 무대 의상은 겨우 20벌 남짓뿐이다. 성노로서의 의상이에요. 주용필로 이제 그 활동할 때 입었던 의상은 거의 없어요. 다 버렸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뭐 흔적을 다 지우고 싶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 전과자, 응? 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이 드는 것처럼 단단한 지옥도 없을 터 주용필로 살아온 20년 세월을 버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버리고 나서야 채워질 자리도 생기는 법. 이제 모창 가수 주용필의 빈자리를 성노라는 두 글자로 채워가는 중이다. 그 시간 이거 이 사람 알아요? 주용필이. 아, 조용필이요? 조용필이 모창 가수 주용필. 야야야야 내 아들이래요. 100억도 줬는데 다 좋아해. 가수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보면 진짜 한번 해서 어디서 공연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 도착한 일로 씨가 단골여관으로 향한다. 단돈 3만 원의 방이지만 일로 씨에겐 특별히 2만 원에 내어주신다. 2만 원짜리가 있으세요? 밤은 저물었는데 좀처럼 쉬 잠이 오질 않는다. 아무래도 첫 신곡 무대가 많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말로 표현 못하죠. 뭐 괜스레 옷도 한번 입어보고. 걱정했네. 와. 그대를 사랑하면서
내친 김에 노래도 한 소절 연습해본다.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이런 나를 알아줄 수 있나요? 아들이 긴 밤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도 긴 밤을 보내긴 마찬가지. 밤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또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좀 졸리네요. 그렇게 기나긴 부자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일로 씨가 서둘러 공연장 갈 채비에 나섰다. 방에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느 스타 가수들처럼 미용실이며 의상실까지 들릴 순 없지만 든든히 아침이라도 챙겨 먹어야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목을 다듬을 수 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뭐 일찍 가야지 뭐 그날. 오늘 마지막 일상이시여 그냥 나오셨네. 혼자 계시니까 이제 걱정되지. 빨리 내려오시라고 지금 일 지금 하고 일해야 되는데. 반찬 부족하면 갖다 달라. 동생이랑 같이 나왔네. 저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이. 때마침 텔레비전에서 모창 가수 후배가 나오고 있다. 내가 컴백 시켰잖아. 옛날에. 젓가락 부족하면 갖다 달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 해요. 제 노래를 이제 하잖아요. 테이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나왔죠. 그거 안 드렸구나 내가. 안 드렸어. 갈치 조림에서 육수를 만들어요. 가수 성노를 알리는 일이 요즘 그에겐 무엇보다 우선이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네.